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점 A 8,6 8 6 8,6 X존의 수소의 발을 H라 하고 선분 OH 위의 점 B에서 선분 OA에 내릴 수순의 발을 I라 할때 같다 표시 되어 있고 AB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 N 플러스 N. 자, 여기를 B점을 모르니까 우리 B점을 우리 A,0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이 A,0이면은 이 위의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은 AM 플러스 N 하나 되죠, 그죠? 그 다음에 8,6을 지나니까 또 6은 8M 플러스 또 N이 됩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OA의 직선의 방정식. OA의 직선의 방정식은 원점을 지나고, 그죠? 8,6을 지나니까 8 갈때6 가니까 4분의 3이죠, 기울기가. 그러면은 Y는 4분의 3x 되고, 자, 이거는 4y는 3x. 3x-4y는 0이 되고, 그리고 요 B까지의, B가 A,0이죠. 이까지 그리랑, 요 그리랑 같았잖아요. 이 그리는 얼마입니까? 8-A죠. 8-A를 같다. 이렇게 되면 되네. 자, 그럼 요 그리는, 루트 3제곱, 9 더하기 16. 분의 a하고 3, 3a. 1이 되네, 그죠? 그러니까 8-x 같다, 이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3a는, 자, a가 지금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3a 하면 되겠다, 그죠? 3a는 5 곱하기 8-a. 그럼,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a를 좌변에 이항하면 8a는 40. 그러면, a는 5가 됩니다. a가 5가 되면은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대입하면은 5m 플러스 n은 0이네. 자, 이두 식을 빼면 되죠. 자, 뺀걸 이래 접시다. 빼게 되면은 5m에서 8m 빼면은 마이너스 3m은 마이너스 6, m은 2. 됐죠? 그러놓고 m 플러스 n을 구해야 되는데 m이 2면은 여기 2를 대입하면 n은 마이너스 10이 되죠? 다 구하고 다 구했죠? 그래서 m 플러스 n을 구해야겠네. m 플러스 n 그러면 2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